자, 취재 파트 워크북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 have pp 또는 has pp. 오케이, 쓰임. 기본적인 느낌은 현재 이런 느낌이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hree times, four times, once, how many times 경험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rt time before 또는 earlier than expected. short time before일 때뭐 어떤 부사를 집어넣죠? short time before일 때 어떤 부사를 집어넣죠? just를 집어넣죠. 됐습니까? earlier than expected. already 같은 것들. 완료경험 계속 결과적이 완료적일 때. Have you finished the homework yet?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사. 아,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뭐 이런 것들. I have just finished it. I have already finished it. 완료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결과. 이런 것들이 있다.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쓰인다 했는데 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총네 가지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다. 이런 그림의 느낌이다. 이렇게 뿌리는 과거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게 경험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도 있고 완료적일 수도 있고 결과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Okay, haven't pp, hasn't pp 또는 뭐 not that and never so so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난 전에 거기 가본 적 없어. Okay,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I have lost my purse, so I don't have it now. 결과적 용법의 느낌이고요. Okay,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3 days ago, just now, last night, last year. 그 다음에 when have you finished i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when으로 사용되는 어떤 절. when의 두 번째 뜻으로 배운 누가 뭐뭐 할때 이런 절이라든지 또는 뭐 before 누구누구 뭐뭐뭐 before는 뭐 before 자체는 쓰이는데 before가 접속사로 사용된 형태라서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이런 건못 쓰고요. after 이런 것들도 함께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완료 결과. 오케이, 그래서 막 뭐뭐 했다 뭐 완료적 용법이겠죠. 완료적일 때막 뭐뭐 했다 이게 지금 이제 뜻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 다 써놓으면 안 되겠죠. 이게 방금 뭐뭐 했다 short time before earlier than expected 그 다음에 yet 일 때는 벌써 다 했니 있고 그 다음에 not yet일 때는 뭐 아직 아니다 이런 것들 완료적 용법일 때 함께 많이 사용되는 어찌시 부사들의 조합들입니다. 총몇 가지 부사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 네 가지 부사가 함께 사용된다. 오케이. Kevin has, 뭐, 이미 끝났네요. Earlier than expected. Kevin 뭐, 팔짱 끼고 휘파람 불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Kevin has already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뭐라고 물어봤다? Kevin이 벌써 숙제 끝냈니? 라는 질문은 뭐다? Kevin finished his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과는 과거에 뭐뭐했다 so 하고 무슨 시제 말할 수 있다 현재 시제의 의미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so 플러스 현재 시제 표현이 들어있는 표현을 보고 결과적 법이다. 그 다음에 뭐 have been in, have been to, have gone to에 대한 얘기 뭐 have gone to 보다는 has gone to로 보통 설명합니다.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으려면 몇 인칭이라 해야 된다 3인칭인 게 일반적이다.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화가 발명된 지한몇년 됐죠? 20년? 내 20살 때 전화기 없었나? 100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됐습니까? 영어의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has gone to는 전부 다 3인칭과만 쓰였었습니다.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나 어떤 글 속에서 누군가 가버려서 이 장소에 없으려면 항상 3인칭이어야 될 테니까. 오케이. 뭐 비교하고 있습니다. has gone to는 so he isn't she isn't here now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has gone to고 have been to는 경험적이고 have been in은 계속적이죠.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have 여러분들 표현해서 have been in 뒤에 붙일 수 있을 만한 건 구미 같은 게 있었다 했죠. I have been in 구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얘기하면 되겠죠. For 몇 살이냐? 17 years. 그래서 그는 뉴욕에 가버려서 여기 없다. He has gone to 뉴욕 하면 되겠고요. So he isn't here now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 He isn't here now.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갔다 와본 적 있으면 he has been to 뉴욕.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n 2020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뭐야 2020년에 뉴욕에 가본 적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안 된다 했죠. 왜안 되는데? 왜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여기다가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건 three times, four times, never 이런 것들 정도 들어가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경험적인 느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경험과 계속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뭐뭐 해본 적 있다. 로 해석하면 ever, never, before. before는 어고랑 비교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둘다 전에라고 해석되지만 어고는 이런 전에라 했고요. before는 이런 전에라 했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Japan before? 너는 한 번이라도 전에 뭐야 일본에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건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10년 동안 for 10 years.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하고 무슨 시제? 과거 시제. Since I was 10. When I was 10은 같이 쓸 수가 없다. 현재 완료 시제랑.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or겠네요.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10 years라든지 since. 오케이. She has lived. She has been in 해도 된다 했죠. She has been in the house since 2008.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래 살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 어떻게 생겼다? Have been doing.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느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총세 문장이 합쳐진 거다.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그래서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를 뭐 쓸데없이 뭐 이거 뭐로 이렇게 하냐. 현재 분사라 그러지. 형태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며 그래서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에 대한 대답과 쓰이기 때문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2주 동안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 는몇 문장이 합쳐진 거죠? 첫 번째 문장 뭐 하고 it started뭐 snowing 하든지 to snow 하든지 뭐 it started snowing 2 weeks ago 더하기 it has snowed for 2 weeks. 2주 동안 현재 완료적으로 비가 눈이 내렸다 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it. 더하기 마지막 문장은 it is snowing now. 이세 문장을 합친 것이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
라는 세 문장 합친 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for 2 weeks가 사용되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문장인데, has it been snowing for 2 weeks? 하면 되겠죠. 2주 동안 눈이 계속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방법이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I haven't been using his computer since 5 o'clock. 뭐, 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Have you been using this computer since 5 o'clock?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haven't 만들면 되고 have you pp 만들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고요. 과거 완료 형태 먼저 얘기하면 뭐 플러스 pp고 had 플러스 pp고. 자, 그다음에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 요렇게 해서 이게 현재였는데 과거 완료는 그냥 그 녀석을 뚝 떼가지고 살짝 더 왼쪽으로 더 보내놓은 거다. 그래서 뭐가 존재하고 과거가 존재하고 대과거가 존재한다.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뭐가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행동이 단순 과거고 나머지 한 행동이 명백하게 그것보다 더 과거라는 걸꼭 알려주고 싶어. 그럴 때는 그때 had 플러스 pp를 쓰고 근데 선후관계가 명확할 때는 둘다 과거 시제로 써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랑 문법적인 단 하나의 차이점을 고르라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질문과 함께 쓰일 수 없지만 when에 대한 대답과 쓸수 없다 했지만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점이 단 하나의 차이점이다. head pp의 형태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에 대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the plane had already left. 그래서 비행기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내가 도착하는 행동이 여기에 있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비행기가 떠나는 행동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떠나고 나서 내가 도착했다는 얘기니까 기차란다 비행기를 놓쳤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had the plane left?라고 묻겠죠. 비행기가 언제 떠나버렸었니? When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못 쓰는데 과거 완료 시제는 쓸 수가 있다. 언제 떠났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벌써 떠나고 난 뒤였어. 오케이. 접속사 또 보이죠? 여기 접속사 아까 있었고요. 아까 접속사 있다 그랬고요. Until he was 10 years old. 그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는 보름달을 본 적이 없다. 뭐 하느라고 보름달 본 적이 없대. 동굴 속에 살았나? He had never seen a full moon.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10살이 있고 그 이전까지 본 경험이 없다라고 경험적 용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잃어버렸다 보이고 그가 보냈다가 보입니다. 그럼 보내고 나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나서 보냈어. 잃어버리고 나서 보냈어요. 그좀 신기한 마법일세. 그러니까 그가 보냈다라는 표현이 had 플러스 pp로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did가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되겠으니까 I lost the letter that he had sent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관계사고요. 관계사도 접속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오케이.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doing이겠죠. 그래서 요거 뭐 똑같습니다. 뭐 그림만 살짝 그대로 떼가지고 과거로 한 단계 더 보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다. 오케이. 대과거부터 시작된 어떤 행동이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되었으며 과거의 그 순간에도 그 행동이 진행 중이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had been doing이다.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마찬가지 계속적이기 때문에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When she entered the room, 그녀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옴. 나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까지 치고 있었다. 그래서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들어온 게 3시간 전이었어. 그리고 지금이 9시야. 그쵸? 그럼 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건 몇 시게요? 5시부터 쳤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며칠 동안 몸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말 넣어야 되겠네요. 나는 진찰 받으러 갔다. 이거 did 들어있고요. 이게 이 시점에 한 행동이고요. 진찰 받으러 간 거고요. 그럼 그 이전에 몸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계속 몸이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had been ing 형태로 표현하고 있겠죠. 그래서 I hadn't been feeling well 했죠. I hadn't been feeling well for a few days. How long에 대한 대답 아니나 다를까 들어있고요. 계속 적용법. So I went to see a doctor. 진찰 받으러 갔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이다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고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It has been made. 됐습니까? It has been made.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s been PP.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s been doing 이렇게 표현한다. 뭐 과거 완료 수동태 이거 had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묻고 싶으면 이거 떼가지고 일로 보내면 되겠고 난 넣고 싶으면 hadn't, hasn't, haven't 만들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쓰인 거 형태 관료하는 말 쪽 he has been there many times. 그래서 many tim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often, how many times니까 완료검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고 해석은 그는 거기에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다. How many times has he been there? He has been there many times. 그다음에 she has lost라고 쓰고 결과라고 쓰면 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맨날 잃어버리는 거. Her favorite watch.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So she doesn't have it now가 들어있는 결과적용법. 그 다음에 너 숙제 벌써 끝냈니?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하면 되겠죠. 팔짱 끼고 대답하는 거는 Yes. Yes. I.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숨 헐떡거리면서 아이고 여기 있어요 하는 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손바닥 내밀면서 대답하는 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보기 해서 골라라. 그래서 뭐 1번은 좀 애매하다. 2번부터 해볼까? 뭐 his cap 나왔으니까 he has finally found his cap in his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Chinese 나오니까 너무 뻔하다. she has learned Chinese for 5 years. 그러니까 1번은 자동적으로 Jenny has helped him many times since she met him. 오케이. 그래서 1번 각각 완료경험 계속 결과 금방 해줄 수 있죠. 2번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쵸? 1번하고 3번은 확실한 느낌이 있네요. 1번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붙어있어서 계속적인 느낌도 있죠. 경험, 그러니까 뭐 이거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무조건 경험이야 이런 건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도 느낌도 있고요. 완료적인 느낌도 있고 뭐 그런데 마침내 그의 모자를 방에서 찾았다. 그래서 현재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너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니? How have you been? How are you?가 현재 시제 의문문이라면 How have you been?도 안부 묻는 표현인데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How have you been? I have been 뭐 I have been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보름달이 방금 언덕 위에 떴다. 보름달이 떴다. The full moon had just risen. Risen 미안. Risen above the hill. The full moon had just risen above the hill. 그래서 뭐 just가 있으니까 완료적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다.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뭐 에우로페 다쓸줄 아시죠?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뭐 she has not been to Europe 해도 상관없고요. 뭐, never를 써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는 3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다. 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나는 2000년 이후로 그녀를 알아왔다. I have known her since 2000. I have known her since 2000. 뭐 계속적이고 경험적이네요. 다음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의미, 완료와 결과,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냐, 뭐 just 있습니다. 완료네요, 뭐. 오케이. 그래서 제니 has just finished the presentation. 제니는 방금 presentation을 마무리하였습니다. Finished. 그 다음에 그녀는 파리로 가서 그 결과 여기에 없습니다. She has gone to Paris. 결과. So she isn't here now가 들어있다. 그럼 뭐 she is in Paris now.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 뭐 letter가 보이네요. 그래서 Nick has not written the letter yet. 그래서 여기에 yet의 뜻은 아직이죠. Nick은 아직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히스 샌드위치가 보이니까 John has already eaten his sandwich. 벌써 다 먹어버렸어. 샌드위치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I have lost my smartphone and can't find it. 엄마한테 뒤졌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니가 알아서 해! 오케이. 아버지 다음에 보셨나요? 오케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쵸? And has gone to Canada without saying goodbye to us. And이 뭐 해버렸다? 캐나다로 가버렸다. Without saying goodbye to 우리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Without doing. 뭐 하지 않고서. 그 다음에 Linda has lost her bag in the restaurant. Linda는 그 식당에서 그녀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가방을 갖고 있지 않다. He has returned to New York. 그는 뉴욕으로 되돌아와서 그 결과 현재 뉴욕에 있다. 결과적.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편지를 찾아서 그 결과 가지고 있다. I have found my ring. 민수는 그의 학교 과제를 방금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short time before에 마무리했다. 민수 has just finished his school project. 됐습니까? 오케이. 경험 계속. 그래서 뭐 현재 완료 쓰고 경험이면 경험 계획. 오케이. never 보이니까 경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완성하고 I have never seen such a funny movie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렇게도 웃긴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경험적 용법. How long? 계속적이네요. How long? Has he lived in Chicago?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시카고에 살았니? How long has he been in Chicago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임스는 3시간 동안 자전거 탔다. James has ridden a bike for 3 hours. How long has he ridden a bike? 계속. She has been ill since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다. 계속. He has never worked in Ulsan before. 그는 전에 울산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 결코 없다. 경험. 그는 결코 학교에 가본 적이, 그녀는 결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She has never been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없다. I have never, I haven't 하지 뭐. I haven't met him before. I have never met him before. 해서 상관없고 둘 다 경험적. 됐습니까? 이 연속도 괜찮죠? 예. 그 다음에 he started playing the violin in 2011. He still plays the piano. 그가 가족 계속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he has played violin since 2011. 오케이. 그래서 듣기 요새 그 교재로 해보면 한 몇 문제 정도 틀립니까? 두세 개 정도씩 틀린다. 뭐 유형별로는 어떤 유형은 틀립니까? 숫자 포함인가요? 네,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듣기 뭐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내가 목표가 3등급 이상이다. 맞아요. 3등급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많이 잡아도 한 개 이상 틀리면 안 돼. 듣기에서 3등급 이상 받으려면 일단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듣기 시작할 때 이제 교재를 딱 펼치라 그러죠. 시험지 받아갖고 바로 못 펼칩니다. 모의고사 치건 뭘 치건 학교 시험을 치던 간에 시험지 거꾸로 뒤집혀 있다가 이제 뭐 듣기 평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뒤집는데 이제 저 앞부분에 뭐 쓸데없는 뭐 안내문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 듣기 평가에 나오는 선택지도 한번 쭉 훑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으로 넘어가서 실용문 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실용문이 뭔데? 그 포스터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거 보고 그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18번, 19번 문제 뭐 편지 쓴 이유가 뭐게 물어보는 거나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게 물어보는 거나 그런 쉬운 문제들을 미리 이렇게 풉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막 종이 막 팔락팔락팔락 거리는 소리 들릴 거야. 얘들 다른 문제 풀고 있다. 듣기 평가 뭐 자기가 빨리 듣고 문제를 선택 답을 선택했으면 빨리 그 다른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듣기 평가 말고 듣기 문제 말고 딴 거 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I began to study Japanese 3 months ago. I still study Japanese. 그래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I have studied Japanese for 3 months. 그래서 3 months ago라든지 in 2011이 since 2011 되고 그 다음에 3 months ago는 for 3 months ago는 for 3 months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만 합니다. 주의를 많이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글씨 쓴 게 왜 다 날아갔지? 아, 네.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making model cars since last week. 내가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었으며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been playing basketball for 3 hours. 죽겠는데 이 정도면? 토할 것 같은데? 요즘 막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했으면 지금도 3시간 동안 막 농구하고 있으면 쉬지도 않고 하진 않았겠지? 중간에 휴식 시간 좀 가졌겠지 설마. John has been running for 2 hours. 오케이. 그래서 John의 직업은 뭘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일 것 같네요. 2시간 정도 달리니까. 됐습니까? 딱 2시간 몇 분 뭐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책을 읽고 있으며 지금도 읽고 있는 중이니 Have you been reading the book? 엄마는 오전 내내 쇼핑하는 중이다. 엄마 쇼핑 중독인가? My mom has been shopping all the morning. 한 번씩 본 적 있죠? 그래? 좀 말리세요. 오케이. 그냥 3시간 동안 케이크를 만드는 중이다. She has been making a cake for 3 hours. She has been making a cake. 그래서 뭐 for 3 hours나 all the morning 같이 how long에 대한 all the morning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될 수 있다.
Hey,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she hasn't been doing great recently. 그는 최근에 잘뭐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lately. 뭐 이제 알죠. 뜻은 최근에입니다. 최근에니까 이게 마치 when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how long에 대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지금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서 온 겁니다. He hasn't been doing well great. 그녀는 최근에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She has been cleaning her room for 2 hours. 뭐 했길래 이렇게까지는 할게 있나? 뭐 엄마가 좀 이따 틴장갑 끼고 들어오시나 방에? 여와 이제 딱, 그, 보면 어디를 딱 하면 딱 바로 걸리냐. 이제 문 있죠, 문. 문 위에. 여봐, 여 먼지 봐. 뒤졌어, 다시 청소해. 라고 군대에서들 합니다. 그, 뭐 청소해, 거기 그치? 어? 문 위에 뭐 청소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런데 흰 장갑 끼고 본다니까? 그니까? 이제 슬슬 준비도 해야지, 그것도. 어, 선비. 그렇죠? 응? 3, 4년. 왜 얼마 안 남았대? 금방이라니까. 그렇죠? 막그 치약이 청소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왜? 이도 한번 가보려고? 어, 괜찮겠지. 사양하지. 예. 오케이. 자, how long이 들어 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jogging? 얼마나 오랫동안 조깅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조깅하고 있는 중이니? 다음 두 문장 한 문장 할때 빈칸이 얼마나 Linda started washing the dishes 단순 과거 시제로 설거지 시작했고요 She is still washing the dishes now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뭐 now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고 뭐 시간의 부사적인 표현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Linda has been washing the dishes 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t started snowing 4 hours ago 4시간 전에 눈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It is still snowing now 현재도 눈 내리는 중이다 It has been snowing for 2 hours 4 hours ago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거꼭 알아두시고 있죠? 오케이 okay, 좋아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에도 마찬가지 완료경험 계속 결과가 있으며 대과거도 있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과 사용될 수가 있는 점이 현재 완료랑 유일한 차이점이다 아, 내가 언제 몰랐다 오케이 그러한 사실을 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아니네 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거네 That somebody had stolen my book. 그래서 누군가가 언제 내 가방, 내책 훔쳐간 것을 대과거에 훔쳐간 걸 내가 과거에 모르고 있었다. 됐습니까? 모르고 나서 훔친 거야? 훔치고 나서 모른 거야? 모르고 나서 훔칠래? 아, 이렇게 설명할 게 좋은 거야. 어느 게더 과거야? 훔친 게 과거야? 몰랐던 게더 과거야? 훔친 게더 과거로 지금 표현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과거에 몰랐다. 위 어쩌고 저쩌고 자, before my mom came home. 이 부분 먼저 해석하면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여기에 엄집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did 들어 있는 거니까 여기 갖다 놔야죠. 그럼 여기는 we had cleaned the house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 청소했었다. 어머니께서 집에 오시기 전에 요렇게 했고 요건 요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 계속적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대과거고요. 뭐 과거 완료는 뭐 이런 거 굳이 따지는 거 별로 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문법 배우고 있으니까 따져보면 뭐 계속 청소했다. 엄마 오기 전까지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there, the plane had taken off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단순 과거였으니까 여기에 비행기가 take off 뭐 하다 take off 벗는 거 아니야? 옷 벗는 게 take off 아니었어? take off the shoes 비행기가 또 옷을 벗었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여기에 플레인이 테이크 오프 하면 테이크 오프의 뜻은 뭐겠다? 테이크 오프 이륙하다 됐습니까? 테이크 오프는 옷을 벗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륙하다 라는 뜻도 있고 반대말은 랜드. 그래서 착륙할 때 바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장치를 보고 랜딩 기어라 그러죠. 랜딩 기어 됐습니까? 뭐 선생님 뭐 랜딩 기어 같은 거 뭐 이런 단어도 알아둬야 돼요? 심정 파악하기. 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 비행기 조종사인데 뭐 랜딩 기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멀 펑셔닝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응? 어? 어쨌든 그래 거기에 어울리는 그때 파일럿한테 어울리는 감정 형용사 뭐 아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뭐 딴 데 막 보고 있고. 어, 왜 당황스럽겠지, 그치? 어, 당황스러워 하는 이 뭐야? 어? 어? 당황스러워 하는 거. 뭐 일단, T로 시작하는 거 적절한 거. T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해봐. Terrified, 이런 게 가능하지. Terrified. Terrified, 겁에 질린. 뭐 shaking hands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shaking hands 손을 막 떨고 있어 terrified 했겠지 어? scared 하겠지 단순한 단어로는 됐습니까? 그럼 거기서 얘들 이제 너희들 dangerous 공부하라고 그랬지 단어는 dangerous dangerous 유의어 반의어 공부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단어 공부 산소와 같습니다 숨 마시고 못 살죠. 빈칸에 할 만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할 만한 형사라. When I met him, he had been in Seoul for 5 years. Okay. 내가 그를 과거 시점에 만났을 때 그는 그거보다 더 이전에 5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었다. Okay.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그녀가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Tom had already left the house. 대과거 시점에 Tom이 이미 집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she하고 Tom은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오케이. 어느 게 더 과거야, 승빈아? 그러니까 떠난 게 그 이후에 몰랐던 거죠. 됐습니까? Okay. She opened the present. 그녀가 현재를 열진 않았겠죠. 선물을 열었다. 선물은 선물인데 which he had sent. 그가 보냈었던. Okay. 보내고 나서 열었어. 열고 나서 보냈어. 네. 열고 나서 보내면 신기하겠다 야. 오케이 이제 컨퍼런스 맨날 M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컨퍼런스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쵸? 컨퍼런스가 뭘까요? The conference had already begun when I got there M으로 시작하는 단어 meeting이죠 회의 컨퍼런스 회의 The conference had already begun. 회의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그러면 시작하고 도착했어. 도착하고 시작했어. 시작하고 도착했죠. 내가 지금은 지각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conference에. I was late for the conference.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ian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play tennis.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슨 시점에 다리를 부상당했다? 대과거에 다쳐서 그래서 언제 테니스 못 쳤다? 과거에 못 쳤다 다치고 나서 못 쳤어 못 치고 나서 다쳤어 다치고 나서 못 쳤어 됐습니까? 오케이 인주얼 이제 많이 만나보겠죠 여러분들 그동안은 뭐 헐트 정도로 했던 것을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인주얼드 대신에 또 헐트 말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만날 거예요 wounded 됐습니까? wound 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다치다 라는 뜻도 있고 다치게 하다 아니 다치게 하다 라는 뜻도
뜻으로 주로 쓰인다 얘는. 오케이. 그래서 인저리 타임 한번 보겠어.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 인저리가 그럼 뭘까요? 인저리. 부상. 부상이겠지. 명사겠지. 그렇죠? 스포츠에서 이제 뭐 시간 추가 시간 얼마 더 준다 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죠. 인저리.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누가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라 는 것을 뭐 했다? 알게 되었다. 잠깐만 좀 닫았다 읽겠습니다. 까마귀 너는 어제부터 왜 계속 있냐? 보기 싫다 야. 까마귀 말고 이전 걸로 바꾸자. 오케이. 이게 좀 abstract하고 낫네. 오케이. 또 일로 갔어? 아휴. 왜 그러니 너? 자, 내 머리는 모자라지만 너는 빵빵하게 달아줬는데. 오케이. 그래서 I found that I had lost my ba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여동생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먹었다. 아침 먹고 일어났어. 일어나고 아침 먹었어. 그렇죠. 그럼 이게 대각어라고 써야 되겠죠. 습니까? 그럼 얘가 과거고요. 그래서 she가 had eaten, had 쓰는 거 좋아합니다. She had breakfast before her sister got up. 뭐 had 여기 had 대신은 eaten이 가능하고. She had eaten breakfast. 그다음에 그가 모임에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요거 무슨 시제? did 여기에 had pp when he got the meeting she had already gone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거 알려지네.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뭐 했으면 과거에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30분 동안 before the subway came. 그래서 30분 동안 뭐하기 30분 동안 지하철이 오기 전 30분 동안 I had been wa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more than 2 years. more than 한 단어로 뭐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she had been dating him for more than 2 years. 그래서 more than 대신 쓸 수 있는 건 over. more than의 반대말 less than. less than의 같은 말 under. 뭐뭐 이상 뭐뭐 이하. over 2 years. 2년 이상 동안 그를 기다려봤다. 아 데이트해봤다네 참면. 그 다음에 my back hurt. 이 속에 my back hurt 안에 did 들어있네요. 오케이. 허리 아프네요. 과거 시제에 허리가 아픕니다. 과거에 허리 아픈 건 그거보다 아픈 시점보다 더 과거에 먼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had been standing for a long time. 내가 오랫동안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내 허리가 아팠다. My back hurt. Okay. 내가 교실에 들어갔던 시점, did 시점. 그들은 계속 싸우는 중이었다. had been doing 시점. When I got into the classroom, they had been fighting. 그녀는 계속 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눈이 빨갰었다. 그녀의 눈이 빨갰다. 과거. 여기는 had been doing. Her eyes were red because she had been crying. 원래 하는 말을 바르게 배려해라. 오케이. 물음표 없... 아, 또 빨리 고쳐라. 야, 물음표 있다, 야. 오, 이번 아니야? 오케이. 절대 알았다니까, 내가. Had you been studying there for 2 hours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두 시간 동안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었니? Have you been studying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표. She had been traveling for a year when we met her.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1년 동안 그녀는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She had been playing. 아니 참, traveling. 어색한 부분을 갖춰라. I had been studying hard for 5 hours. 근데 이거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라 했잖아. 그럼 이 문장 어법상 어색한 건 없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건 없잖아. 그렇죠? 왜 어법상 어색한 건 없죠? I had been studied hard for 5 years. 무슨 뜻이야? 내가 연구 대상이 됐는 거예요. 내가 연구 대상인가 봐요. 그렇죠? 내가 연구 당해 왔다. 어떻게 열심히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바이 더닥 바이 더 사이언티스트 하든지 바이 더 에일리언스 하든지 됐습니까? 외계인들에 의해서 빡세게 검사당했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인다?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죠 됐습니까? 내가 연구 대상이었나 봐요 얘는 어법상 틀린 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보이고 when it started to rain 뭐 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I had been playing tennis for about an hour. 내가 한 시간 정도 동안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to play가 아니고 playing의 형태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as tired 피곤 과거 Because she had been working hard. 그녀가 대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과거에 피곤했었다. Okay. Tired 말고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녀석 뭐? 뭐? Exhausted. 됐습니까? 엑스하우스테드 아니고요. exhausted. 난 스펠링은 exhausted라고 외웠어.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두두두두 시제 깔끔하게 후루룩 잡잡했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뭐가 있나? 뭐 조동사도 무지하게 빨리 막 달릴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러다가 포커스 35에서 조금 하고 36에서 3개 비교하겠고 그쵸? 그 다음에 37에서 아유 나 공부 열심히 해야 했어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해야만 했었는데 안 해서 후회한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뚜루뚜루 퓨음 퓨음 쭈쭈쭈루루루루루루루루 컨트롤 F 계속 34할 차례죠. 자, 그래서 미리 형광펜 좀 칠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밑줄 긋은 것들이 형광펜 칠할 부분들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도 칠하시고요. 오케이. 문제 유형은 빈칸 넣기였습니다.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Okay, being과 allowed, 그 다음에 being에 대해서 살펴보겠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do so so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에서는 allow 뒤에 붙어 있는 ing 볼 거고요. 그다음에 everyone 뒤에 있는 쉼표하고 wish 뒤에 있는 쉼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다음 세 번째 문장. That would not increase your effective freedom. However, that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because although allowed to do so,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에서는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llow는 이번에는 뭐 allow든지 because 뒤에 있는 쉼표, 그 다음에 do so 끝에 있는 쉼표, 그 다음에 do so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capable of it 할 때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궁금하시면요 미리 형광펜 칠하고 생각해오라 그러는 거 좋겠는데 생각 안 해오겠지만 밑줄만 꺼놓겠지만 그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탁탁 오케이. 가끔씩 블로그 팔라고 나한테 메일이 와요 블로그 좀 파세요 이러면서 왜 그러지? 광고해요 어 그렇지 그럼 여기 구경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네 블로그에 명의만 좀 쓸게요 됐어 치하고만 오케이 그 다음에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a maximum of possibilities is fine 에서는 having의 형태 minimum maximum 그 다음에 possibilities 뒤에 있는 is 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a maximum of possibilities is fine. 그 다음, 다음 문장. But in the real world,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문장의 호흡이 좀 기네요. 여기서는 but 얘기할 거고 아이고 여기서 bu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문장이? 어이구야 기네. 그 다음에 뭐 eithe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or에 대한 얘기 to need 그 다음에 to be restrained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everything 뒤에 있는 that에 대한 얘기 But in the real world,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마지막 문장. 자, 빈칸의 위치의 특징은 마지막 문장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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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뭐부터 보라고요? 선택지부터 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선택지에서 살펴볼 것은 right에 대한 얘기와 means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고 최대한 모르는 단어들의 뜻은 추측하면서 아는 단어를 기반으로 요약해서 우리말로 써놓는 게 꼭 해야 되는 그건 necessary 하고 critical한 활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Respecting 잠깐만요 이거 껐다 켜야 되는구나 또 좀 특이해 모니터만 바꾸고 나면 새로 열어줘야 돼 그래서 Respecting others' rights to freedom 오케이 뭐 이 투도 뭐 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약해서 쓰면 뭐라고 쓸래 승빈아 자유에 대한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죠. 그렇죠? 자유에 대한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자 이런 얘기죠.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고
respecting others' right to freedom. 됐습니까? 그래서 right은 여기서 무슨 뜻이다? 권리란 뜻이다. 됐습니까? right의 다양한 뜻. 그 다음에 2번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for the needy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the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needy 하면 need의 형용사형. 오케이. 그래서 뭐 보호, 그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기, 부르이웃 돕기 정도로 요약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그 다음에 계속해 3번 learning what socially acceptable behaviors are. 그래서 배우기네요. 배우기 뭐에 대해서. what은 의문사 what이고요 배우기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뭐를 배우기냐,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 배우기.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 배우기. 빨개벗고 돌아다닌대? 안 되겠죠. acceptable에 inacceptable 한 거야, 그건. inacceptable 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3살짜리 꼬마, 3살짜리 좀 크다. 2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뭐, 엄마 씨! 하는데 저쪽 구석탱이에 가서, 뭐, 나무 밑에 아무도 없는데 오줌 누게 했다. 그러면 이건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씨,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됐습니까? 그건 약간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은. 됐습니까? 이것도 뭐 보면 이제 acceptable, 뭐 socially acceptable behavior인지 아닌지는 뭐 사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점점 바뀌기도 하죠, 기준이. 뭐 옛날에는 뭐 이 정도 해도 됐는데 지금 그러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변화하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배우는 거. 뭐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한 행위다. 라는 거. 됐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강아지들 산책 시킬 때 뭐 줄 안 묶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acceptable한 behavior였는데 지금은 inacceptable behavior가 되고 있죠. 벌금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determining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뭐라고 요약했을래?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이 타인에게 요구할, 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뭔 소리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뭐 이거는 내가 뭐 선의의 행동을 했어. 누군가가 착한 짓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리워드가 있을 수 있겠죠. 리워드 뭐? 보상.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하기. 정하기 뭐 리워드가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보상일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걸 얼마나 보답할지 정하기. 얼마나 보답할지를 정하기. 됐습니까? 뭐 금전적 보상이든 뭐든 간에 보상의 정도 정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ing the means and abilities to do what they choose. 그래서 가지는 건데 meanings를 가진대. 의미들을 가진다 이러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means의 뜻은 뭐다? 수단, 방법.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having 뒤에 목적으로 쓰는 the means and ability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갖추기, 수단과 능력을 갖추기. 투부정사 형용사형 뽑았으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능력은 수단과 능력인데 어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to do what, 아 무엇이 아니군요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됐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수단과 방법 갖추기. 능력자 되기. 요약해서 적으면.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문장의 뜻을 써놓는 게 좋아요.
연결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가 포함될 문장의 뜻은 간단하게 얘가 적어놓으면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실제적으로는 이거 1, 2, 3, 4, 5 중에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들의 실질적 자유가 실제로는 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면 그들의 실질적 자유가 뭐야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실질적 자유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딴 사람들의 권리도 저 사람의 권리도 나 좀 자유로울 권리, 저 사람이 자유롭게 뭘 할 권리 나도 인정해. 그러면 내 자유도 증가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넣으면 뭐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면 자유가 증가된다. 예를 넣으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면 실질적 자유가 증가된다. Effective freedom이 depends on 한다. 의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존한다라는 게 얘들한테 의존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 정도가 여기에 1, 2, 3, 4, 5의 정도가 커지면 effective freedom도 같이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을 넣으면 뭐 그들이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뭐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함. 그러니까 뭐 보상의 정도. 이 정도는 expect 해도 돼. 이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딱 정하게 되면 effective freedom이 증가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능력자가 되면 뭐를 갖추게 된다? 실질적 자유가 증가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부분이야?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빈칸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속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요거 나왔죠. 요렇게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Between A and B. 고 A and B 할 때 and가 등위 접속사죠. 그러니까 and 이 자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between A and B인데 A가 명사면 B도 명사라야 된다. 뭐 얘가 to면 to라 해야 된다. ing면 ing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얘한테 밑줄 그은 이유가 보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B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being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지금 동명사 and 동명사 연결인 거죠. ing and ing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being, 여기에 be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to be라든지 be라든지 이딴 형태가 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그은 이유는 뭘까요? Being legally allowed. Being은, 이 being은 얘랑 연결해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 녀석이다? 수동태 동명사 형태죠. 뭐뭐 한, 동명사라 했으니까 일단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수동태는 being, pp 형태로 되어 있다.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It is critical. It is vital. It is essential. It is crucial. 됐습니까? It is necessary.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To distinguish. 뭐와 뭐를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받는 것. 됐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받는 것과 그리고 뭐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실제로 가서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이제 go and do it이라고 표현해놔서 조금 여러분들이 go가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거 원래 뭐 결국 전달하는 의미는 actually being able to do it이야. 됐습니까?
근데 고를 넣어서 가서 해버리는 거 이 정도 느낌인데 해버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허락받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distinguish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이 늘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첫 문장을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첫 문장이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리지? 싶어요. 그렇죠? 중요한데 뭐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이런 거 해도 됩니다라고 허락받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첫 문장이 해석이 어려우면 분명히 뒤에 쉽게 설명해놔요. 뭐 예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계속 문장을 어렵게만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는 도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자, 방금 문장 읽어봤는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접속부사 for example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a law 앞에 for example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이렇게 지금 어디를 보고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To run a mile in 2 minutes. 이게 예를 든 거잖아요. 하나도 동감이 안 됩니까? 자, 그럼 밑줄 친 이유. 얘는 왜 밑줄 쳐놨다? 일본어 뭐라고 불러주면 됩니까? 분사구문이죠. 동시동작.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고요. 됐습니까? 분사구문이고요. 동시동작.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여기 쉼표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삽입. 지금은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그랬죠. 삽입절. 없어도 상관없다. 해석하는 데는. 자, 그래서 a law could be passed. 요 부분도 뭐 여러분 중이면 얘기할 만한 문법이 있죠. could be pas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법이 뭐 되어질 수 있다? 통과될 수 있다. 됐습니까? 법이 패스는 통과시키다잖아. 그러니까 law는 패스를 당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법이 뭐 국회에서 이런 말이겠죠. 국회에서 통과되어질 수 있다. 뭐 하면서 허가해주면서. 여기에 구조는 뭐가 allow a to do가 보입니다. 삽입구 빼면 전형적인 allow a to do 5-3에 a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2분 만에 1마일을 달리는 것을 허락해주면서. 자, 여러분 모두 2분 안에 1마일 뛰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셔도 돼요. 법적으로 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단 말이야. 이 마일 그러면 2 곱하기 아이 또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마일을 마일이란 단어를 안 쓰다 보니까 도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 어디 갔어? 길이 마일. 아이씨 어디 갔어? 1마일이었나? 2마일. 아, 여기 마일로 한다니까 이 새끼야. 말 되게 안 듣네. 아, 여기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여기 마일 어디 갔어? 마일, 마일. 아, 여기네. 1.6km. 됐습니까? 1.6km 2분 만에 뛰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 오케이? 끈다고 해서 뭐 벌금 100만원 나오고 이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대. 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앞에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앞에 문장이 뭐라고 그랬냐,
뭐와 뭐 사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법적으로 뭔가 할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과 실제로 해버릴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법이 Allow can could be passed. 법이 통과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Allow everyone to run a mile and to me. 2분 만에 1.6km 여러분들 달리셔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해주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다. If they so wish,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맞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은 2분 만에 뭐 1마일 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앞 문장으로 되돌아가면 법적으로 허락 받았잖아.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이 possible한 일이야, impossible한 일이야. 이거. 오케이. 2분 만에 1.6km를 뛴다고? 어? 근데 possible한 이유가 뭐야? 법적으로 아니 impossible한 이유가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야? 아니면 신체적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신체적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대통령도 이런 거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남의 나라 국가 나오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렇죠? 사우디 애국가 나오는데 왜 이러고 계시지? 애국가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왜?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도. 됐습니까? 아, 이거 취소. 됐습니까? 빨갱이라 그럴라. 아, 됐습니까? 자. 아무도 안할걸 법으로 다 정해놓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however는 여기 넣어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해석할 때는.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거 사실은 but처럼 밑줄 선생님 깜빡하고 안 했는데 밑줄 쳐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However, 그러나 that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because although allowed to do so,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약간 뭐 삽입구도 집어넣고 좀 더럽게 만들어 놨는데 보겠습니다. 대세 밑줄 친 이유는 that은 뭐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부터 law부터 시작해서 meets까지의 내용을 that으로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would not increase.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1마일을 2분 안에 뛰셔도 됩니다라고 법이 통과되는 것이 would not increase. 뭐 하지 않을 거다? 증가시키지 않을 거래요.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졌다. 더 자유로운 세상이 왔다. 우리는 1.6km를 2분 안에 뛰어도 아무도 안 잡아간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차피 못하는데. 됐습니까? Because, 또 삽입구 나왔습니다. 삽입구는 나중에 처리하랬어. Because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일단 외워야 할 수거는 incapable of고요. incapable of는 unable to 동사 원형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they are physically unable to run a mile into minutes 대신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it은 자동으로 해결되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 running a mile into minutes를 is로 잡아왔죠. 1마일을 2분 안에 뛰는 것이 그래서 because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because people are physically incapable of running a mile into minutes. 사람들은 1마일을 2분 안에 뛸수 있는 능력을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됐습니까? 그런 법이 통과되는 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increase 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삽입구 처리하겠습니다. Although allowed to do so. 이번에 do so. 뭐 잡아왔어요? Although allowed to run a mile into minutes를 또 잡아왔죠.
비록 못했지만 1마일을 2분 안에 뛰는 것이 뭐 받긴 했지만 허락받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얼로우드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랑 같이 한꺼번에 어도랑 얘랑 같이 뭐라고 불러주면 된다. 좀 덜 게으른 분사구문이 삽입구로 사용됐습니다. 완전 게을러졌으면 그냥 쉼표 한 다음에 because 다음 쉼표 한 다음에 allowed to do so 이렇게 됐는데, 근데 although 같은 접속사는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해석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다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running a mile in 2 minutes, although they are allowed to run a mile in 2 minute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원래 구성대로 하면. 비록 그들이, 왜 비록 사람들이, although people are allowed to run a mile in 2 minutes because they are physically unable to run a mile in 2 minutes. 됐습니까? 그래서 capable of 명사,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capable of 명사, I am capable of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는 그 프로젝트 해낼 수 있어. I can do the project, I am able to project, I am able to do the project에 이어서 고등학교 땐 I am capable of the project.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넣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capability는 뭐겠어요? capability 능력이겠죠. 됐습니까? ability하고 같은 말. capability, ability, able, capable 명사, 형용사, 형용사.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들의, 아, 사람들의, 여기 there로 계속 나오는데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freedom을 would not increase 시켜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을 쭉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애들 좀 주워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이웃도 없는다 뭐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됐습니까? 정리, 가지치기를 좀 하시는 과정, 이 문제에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는 시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aving a minimum restrictions and a maximum possibilities is fine. 그래서 얘는 왜 ing 붙였어? 뭐라고 불러줄래? 자, 얘를 뭐라고 불러줄지는 얘랑 연결시켜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뭐?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 그 말은 to have의 형태로 이 자리에 와도 된다는 얘기고요. 좀 더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다기보다는 원어민들이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s fine to have 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s가 오면 possibilities 쳐다보고 이 자리에 are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inimum, maximum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로 무슨 관계인데? 그렇죠, 반대말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minimum of 어떤 것, maximum of 어떤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최소로 가지는 것과 어떤 것을 최대로 가지는 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많을수록 좋고 뭐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restriction 뜻은 제한, 규제, restrict 동사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ssibilities 가능성인데, 여기서는 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하려면 possibilities 대신에 뭘 쓰는 게 좋았을까요? freedom을 쓰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ossibility하고 freedom이 같은 뜻의 단어는 아닌데 이 글에서 지금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 자, maximum of possibility는 뭐의 최대치야? 가능성의 최대치잖아. 그렇죠? 그럼 가능성의 최대치라는 거는 뭘?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걸 최대로 많이 가지는 걸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유가 많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possibility는 이 글에서 freedom의 같은 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말이 restriction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를 가지는 것과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 최대한의 자유를 가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but however 나왔어. 됐습니까? 뭐 글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말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바로 앞에서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자유는 클수록 좋아. 그러나 나왔어. 됐습니까? but but에 우리가 늘 주목 뭐 but이나 however 같은 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But in the real world,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or 뭐야 너는 갑자기 좀 비켜봐. 뭐 쓸데없는 게 자꾸 뜨네. 확장 기능 하나 좀 없애야 되겠다. 너지? 꺼져.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뭐 그 전체 글에서 가장 긴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either 나왔으니까 얼른 뭐 쳐다보고 나서 요렇게 요렇게 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병렬 구조. 그리고 or 등이 접속사니까 만약에 A 자리에 명사면 B 자리에도 명사. to do면 to do, doing면 doing 이거 형용사명사 부사무사.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to need에 밑줄 건 이유는 누구 쳐다보면 되겠다? to become. 됐습니까? 그러나 to become, to need 둘 다 to 부정사인데 명형부 해보면 But in the real world,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앞에 나오는 뭐를 꾸며주고 있다? Opportunity, chance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서 또 opportunity가 뭐처럼 쓰이고 있냐? Possibility. 아, possibility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다. 찬스, 기회.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됐습니까? 현실에서는 하면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못 가진대요. 절대 못 가질 겁니다. 뭘 못 가질 거라면 기회를 못 가질 겁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자, either, 이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동사 형용사적 용법이 either A or B니까 이거 또는 이거 할 기회를 절대 못 가질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또는 어떤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either to become all that, that에 대한 얘기 요구하고 있네요. 선행사가 all이죠. 그래서 which는 if로만 쓰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목적격이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생략은 가능하다. All they are allowed to become. 자, 그 다음에 to be restrained. 이거 밑줄 꺼놓은 이유 뭐? 수동태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여기에 need to be restrained 부분만 해석하면 뭐 해야만 한다? 규제 받아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규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규제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는 뭐가 보이냐? be restrained from doing이 보입니다. be restrained from doing. 무슨 뜻이겠어? doing을 못하게 제약을 받다란 뜻이겠죠. 뭐뭐 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고 제약받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don't smoke here 대신에 you are restrained
from smoking here 라고 표현한다고요. 가능하다고요. 너는 담배 피는 것이 뭐 봤습니다? 규제 봤습니다. You are restrained from smoking here. Don't smoke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은 똑같이 관계대명사 선행사 everything이 또 보이죠. 그래서 that은 98% that을 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 뒤에 동사 보이죠? 주격이라서 생략 불가 이번엔. 그래서 여기 all 다음에 있는 that도 관계대명사, everything 뒤에 있는 that도 관계대명사. 하나는 생략 가능, 하나는 생략 불가능.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A 또는 B의 기회를 절대 못 가질 거래요. 그럼 A의 기회가 뭐냐? 될 기회랍니다. To become all.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기회랍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그들이 되도록 허락받은. 됐습니까?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되도록 허락받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되도록 허락받은 기회? 너 판사 될 수 있어? 어? 뭐 너 법적으로 안 돼? 의사 될 수 있어? 파일럿 될 수 있어? 될 수 있잖아.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기회. 됐습니까? 또는 to need 뭐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기회랍니다. 해야만 하는 기회. 근데 뭘 해야만 하는? 규제해야 하는 기회가 아니고 규제를 받아야만 할 기회. 규제를 받아야만 할 기회는 기회라는 단어가 좋아서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규제 받아야 할 필요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에 대한 기회가 either A 자리에 있는 이 덩어리는 좋은 것에 대한 기회고요. 뒤에 여기 or 뒤에 있는 건 나쁜 것의 기회니까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상으로, 영어스러운 해석상으로는 뭐 받아야만 할 거?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거. 뭐를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제받는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가능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누가 뭐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위한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못하도록 규제받아야만 할 기회도 절대 가지지 못할 거다. 자, 다 치우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누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보고 모든 걸 다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문장, 이 내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In the real world에서는 most people will not have.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거꾸로 해놓은 거냐면 이 문장의 얘기, 여기에 이제 규제는 최소가 좋고 자유는 최대가 좋지만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이랬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maximum possibility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 여기에서 maximum possibility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minimum restrictions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도 최대한 줄 수는 없는 거고 자유도 최대한 줄 수만은 없는 거고 그리고 규제도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다. 약간의 규제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 문장에 but in the real world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그러면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되느냐 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자유는 의존한다. 실질적으로 의존한다. 뭐? 여기에 의존한단 말이죠. 5번. 됐습니까? 어디에 의존한다? 뭐를 갖추는가? 수단과 능력을 갖추는가? 됐습니까? 뭐 그들이 하기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닌가에 depends on, rely on, turns to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어땠어요? 어려웠습니까? 뭐 이런 글 읽기는 얼마든지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빈칸 채우기가 유형이 있다고 글이에요. 내가 뭘 읽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은 됐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단어들 쭉 살펴봅시다. 너 아예 열어놓자. 에이, 네가 아닌데. 자, distinguish, 구분하다 인데요. 유의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differentiate. differentiate.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놔두시고. 자, tell도 알아두세요. tell. tell도 구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differentiate tell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좁아지네. 아이씨 짜증나. 너를 누리는 게 아닌데 바보야. 아, 내가 아까 확대를 했구나. 그 다음에 legally. 리걸이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합법적인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illegal입니다. 불법적인. legal, illegal. 그 다음에 너는 왜 안 사라지냐? 야야야 아이씨 진짜 개똥 같네. 다시 effective? effective 뜻이 뭐였더라? 효과적인. 근데 효과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될 거예요. 실질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실질적인이라는 뜻일 때 effective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건 practical 있습니다. practical. 네, 예, 동의어로 가보겠습니다. effective의 유의어. effective의 반대말은 ineffective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virtual. effective의 같은 말. virtual. 그 다음에 practical. practical. 이것도 실질적인. virtual, practical. 확대되나 이거? 걔는 또 확대가 안 되네. 글씨 보이죠? 그 다음에 뭐 increase 반대말 decrease 아실 거고요. physically. 자, physical이란 단어 조금 다의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physically 육체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물질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건 분명히 다른 뜻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pable, incapable 아까 얘기했던 단어고 그 다음에 restrict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안하다. 동의어 사전. 일단 뭐 리미트, 그다음에 레귤레이트 알아두세요. 레귤레이트 규제하다. 레귤레이트 통제하다. 뭐 레귤레이션 이런 형태로도 많이 만나게 되죠. 레귤레이트,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inhibit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억제하다, inhibit, inhibit, inhibit. 다음에 opportunity, chance, 그 병렬 구조, either 다 A 자리에 to도 나왔으니까 B 자리도 to도 나오는 거 얘기했고 뭐. depend on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rely on 이라든지 R-E-L-Y on rely on turn to 이런 게 있다 했습니다. turn to rely on R-E-L-Y on 그 다음에 depend on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 right의 다양한 뜻 알 거고요. 그 다음에 means 이게 조금 이제 불치한 면이 좀 있는데요. 일단 mean하고 비교해 먼저 하면 mean의 뜻은 뭐 의미하다 그 다음에 평균 mean temperature 평균 온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버릇없는 무례한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mean부터 먼저 보자. 뭐 의도하다 라는 뜻도 있었고 인색한 못된 뭐, mean temperature. The mean temperature. The mean temperature. Mean houses streets. Mean houses streets. 그다음에 중용 중도. He needed to find a mean between frankness and rudeness. He needed to find a mean between frankness and rudeness. Okay.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에 어떤 중간되는 지점. He need to find a mean. 그다음에 평균 이런 뜻도 있는데, 근데 means가 되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고요. 이 녀석이 이제 골치 아픈 면이 뭐냐? means가 단수명이고 단수명사거든요. 근데 복수명사가 뭐다? 복수명사도 means야.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단수 취급해도 맞고요. 복수 취급해도 맞는 녀석입니다. 얘는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뜻은 way의 뜻인데 way하고 ways는 단복수 취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죠. 근데 means 같은 경우에 단복수 취급을 단수해도 상관없고 복수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3년 전이겠구나. 이제는 3년 전 여고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고 means를 주어 자리에 놔뒀어. 그래갖고 뒤에다가 is를 갖다 놨어. 그럼 애들이 생각하기에 어 이거 복수인데 왜 is야? 얘가 틀렸다. 그래서 다 틀렸단 말이야. is 해도 상관없고 are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대대대 그렇고요. 자 35번 계속해서 이번에는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자, 무관한 문장 찾기는 빈칸 넣기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조금 내려가는데 뭐 어차피 뭐 빈칸 채우고 넣기나 무관한 문장 찾기나 글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면에선 시간 잡아먹는 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문장이 생뚱맞냐? 얘는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하는 녀석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요렇습니다. Today's music business has allowed musicia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첫 문장.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oday's music business has allowed musicia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gone부터 시작해서 마침표 어딨냐? 스포트라이트까지 돼. Gone are the days of musicians waiting for a gatekeeper at a label or TV show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Gatekeeper 모를까봐 설명해놨네요. 그래서 someone who holds power and prevents you from being let in. 을 보고 게이트키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gone are the days. gone are the days. 별거 아닌데. 아, 이거 뭐지? 막 붙들고 있다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어차피 이 유형, 문제 유형 자체가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쓸데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걸, 애들 잘 모르는 걸 이렇게 끼워놔요. 그 다음에 뭐 waiting은 왜 저렇게 생겼니? 하고요. 그 다음에 being let in 왜 저렇게 생겼니?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변형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엉뚱하게 다르게 해놓고 문법성 따진다든지 할수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무관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In today's music business,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 to do it. 그래서는 별거 없고요. Do it에 대해서 보겠답니다. 됐습니까? 뭐 대동사 뭐 대신하냐 찾으라는 거 이제 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밑줄 그은 이유는 내용 파악 정확하게 팔로잉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 3번 문장. There are rising concerns over the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using TV auditions. 뭐 문장이 짧네요. 여기서는 using 왜 저렇게 생겼니? 됐습니까? 4번. Every day,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여기서는 without any outside help에 대해서 살펴볼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 They simply deliver it to the fans directly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s or outside help to receive exposure or connect with thousands of listeners. 여기서는 뭐 이세에 대한 얘기 정도 하겠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은 번호가 안 매겨져 있으니까 뭐 무관한 문장이 아니고 유관한 문장이네요. 자,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뭐 이거는 왜 해놨을 것 같아? 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누가다 5-3의 A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아이고, 언제는 아니고 됐습니까? 뭐 언제란 느낌인데 주어네. 그래서 오늘날에 뮤직 비즈니스가 완료공원 계속 교과 중에 뭐 하여튼 현재적 뭐 계속적으로 보여요. 계속 가능하게 해줘 왔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음악 산업계가 뭐 가능하게 해줬는데 누가 뭐 하도록 음악가들이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뭐 하도록 했답니까? 음악가들이 뭐 하는 게 가능하게 해줬답니까?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하게 해줬대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뭘것 같아요. 뭔 소리도 몰라도 뭘것 같아요. 테이크한데 뭐를 테이크하는 매터즈를 테이크한데 어디다가 into their own hands에다가 뭐겠어? 지 앞가림 지가 하도록 됐습니까? 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의 손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며.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to do things for themselves네요. 그래서 to do things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 하면 뭐하고 같은 뜻이었더라? Without others' help 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그게 가능하겠답니까?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예를 들라 그러면 들수 있잖아. 뭐 이런 예를 들라 그러면 들수 있지 않나요? 뭐 제가 예를 들수 있는 사람은 뭐 라우브 같은 친구 있죠. 라우브가 누구예요, 쌤?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이거 정지 먹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우브가 자기가 이제 직접 집에서 만든 곡을 스포티파이에 올려서 인기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가수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 예로서 라우브 같은 친구를 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one are the days of musicians waiting. 자,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이게 뭔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of 뒤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Musicians waiting for a gatekeeper at a label or TV show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그래서 일단 이 친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이 친구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해야지 하면 이름 불러줘야죠.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시작,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끝나는 거냐? 'Visions waiting for a gatekeeper. TV show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나왔더니 얘는 문장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사실 문장은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이 문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일단 여기 먼저 해석하면 이거는 그런 날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시절은 끝이 났어요. Gone are the days of는 이러이러이러한 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요즘이 응?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느낌. 응? 됐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어, 여학생들 어깨를 주무르고 어? 피곤해 보이지 이러면서. 그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날들은 갔다. 그러면 뭐가 갔냐? 뭐의 날이 갔냐? 음악가들의 날이 가버렸답니다. 근데 음악가는 음악가인데 뭐 하고 있는 음악가입니까? 게이트키퍼를 기다리고 있대요.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에 대해 설명한 것은, 게이트키퍼는 뭐다?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뭘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또 뭐 해준다? Prevent you. 자, prevent A from doing. 뭐하고 같았더라? Prevent A from doing. 뭐하고 같았더라? Keep A from doing. 그 다음에 being let in, 왜 저 따구로 생겼다? 아까도 만난 적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동명사 수동태죠? 그러니까 from letting in, 이 따구로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럼 왜 여기는 동명사 수동태를 써야 되냐? 의미가 뭔 소리 하고 싶으냐? 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데 뭐하고 뭐한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prevent가 왜 있고 라는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게이트키퍼는 문지기는 어떤 사람인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고 또 네가 뭐 받는 거? 네가 입장하는 겁니까? 입장당하는 겁니까? 입장되어지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얘하고 let in의 관계가 you가 let in, 네가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들어가란 얘기를 듣는 겁니까? 여기에 you는 뮤지션이야. 됐습니까? 누가 들어가라 말라 말을 하는 거고, 게이트키퍼가 들어가라 말라고 말하는 거고, 너는 뭐 받는 겁니까? 그걸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이런 뭐 그걸 뭐 너 이번 쇼에 나가도 돼 이거 말하는 거야. 너 이번 쇼 나가도 돼 아니면 너 못 나가 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음악가들이 게이트키퍼,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그거죠, 투부정사. 그러니까 누가 뭐 하기를 이라고, 누가 뭐 하기를, 게이트키퍼가 말해주기를. 여기에 데이는 뮤지션스를 잡아왔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하지만 비슷한 거 배웠어. 비슷한 거 뭐 배웠더라? 그래,
be worth doing 배웠죠. 동명사 수거할 때 be worth doing의 뜻은 뭐였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했죠. 이것도 뭐뭐 할 가치가 있답니다. 아까 전에 뭐뭐 할 수 있다를 그동안 be able to do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번에 방금 위에 문제에서 뭐 배웠냐면 be capable of 명사를 배웠죠. 그것도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 했죠. 이번에 뭘 배운 거냐? be worth doing 하고 같은 표현이 be worthy of 명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음악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시대는 이제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도치의 일종입니다. 원래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냐? The days are gone이야. The days are gone. 근데 왜 이렇게 도치를 시켜놨냐 하면 지금 days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너무 길지? 그럼 진짜 막 규칙대로 하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되어야 되냐면 The days of musicians where spotlight are gone. 이렇게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주어를 꾸며주는 게 너무 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어를 어디다가 주차를 시켜놨냐면 문장 끝에다가 주차시켜놨어. 그러다 보니까 도치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게이트키퍼가 어디에 게이트키퍼 레이블 하면은 뭐 하이브 뭐 폴라리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YG 이런 애들을 레이블이라 부르지. 됐습니까? 레이블이나 또는 TV쇼에서 게이트키퍼들이 그 음악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들의 시대는 이제는 가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게이트키퍼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 네가 출연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게이트키퍼 너 가도 돼. 너 무대 위에 가도 돼. 너는 무대 못 나가. 아직 연습 더 해야 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뭐 인기 끊으면 뭐 기타 잘 치는 애들 뭐 거기서 뭐 유튜브 뭐 몇 백만 조회 하면 기타 앨범 내고 그러더만. 그리고 뭐더라 이비안가 뭐 그 카피 해갖고 많이 부르는 여자애 하나 있더만. 앨범도 했던데 잘 모르겠네. 이름 까먹었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 나는 갔대. 이거 옛날 방식이야. 됐습니까? 어떤 이제 뭐 소속사 같은 데서 너 이번에 나가도 돼. 넌 좀 더 연습해야 돼. 이런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악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문장과 1번 문장은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In today's music business 다시 한 번 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장은 언제 얘기한 거다? 옛날 얘기한 거야. 옛날 얘기. 그런 날은 갔다 했고 이제 요즘 추세는 어떠냐? In today's music business,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 to do it. 그래서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에는 너는 불필요하네요. 뭐 할 필요가 없답니까? 요구할 필요가 없대죠. ask for 할 필요가 없답니다. 뭐를? 허락을 요구할 필요가 없대요. 나 해도 돼요. 물어볼 필요 없대. permission이 필요 없대. permission은 permission인데 뭐? to build a fan base. 됐습니까? 팬클럽 같은 거. 됐습니까? 팬클럽을 만들어 달라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and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you don't need to 했고 이건 you don't need to pay 할 걸 don't need to 아까 썼으니까 이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다. 뭐 할 필요도 없다. 수천만 달러를 낼 필요도 없다.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누구에게? 회사에게. 됐습니까?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뭐 이거는 뭐 build a fan base겠지. 됐습니까? To build a fan base 해달라고 컴퍼니한테 뭐 YG라든지 이런 어떤 소속사 같은 데다가 thousands of dollars를 pay 할 필요도 없다. 됐습니까? 이게 뭐 할 필요 없다? 게이트키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장도
다시 이런 시절이 가버렸다 했고, 요즘은 이래요. 기다릴 필요 없고, 돈낼 필요도 없고요. 뭐, 우리, 나, 팬좀 만들어주세요. 뭐, 팬클럽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음악 좋으면 조회수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걸로 돈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슬슬 시작할 수 있다. 됐습니까? 승빈이 이제 하려고 막눈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3번. There are rising concerns over the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using TV auditions.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rising, 뭐 increasing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Increasing concerns.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증가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이러고 있어. 요즘 들어서 이런 걱정 뭐? 뭐를 두고 하는 걱정이다.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뭐를 마케팅하는 거? 어린 음악가들 마케팅에 대한 증가하는 걱정들이 있다. 아, 이거는 이게 아니네. 미안합니다. 면서네요, 면서. 뭐 하면서? TV 오디션을 이용하면서 분사구문 TV에 나오는 오디션 같은 걸 이용함으로써 뭐 하는 것에 대한 걱정? 어린 뮤지션들을 마케팅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란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는 빼고 앞에 방금 봤던 회사한테 돈낼 필요 없어 부분부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회사한테 돈낼 필요 없어, 허락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 허락해주세요라고 ask for 할 필요도 없어, 팬베이스 좀만 빌드해주세요 이러면서 다음에 everyday.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그러니까 이게 without any outside help의 느낌이 어디에 나온다?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안에 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 For themselves죠, 이거. 됐습니까? For themselves.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for themselves로 바꿔 쓸수 있는 거 without any outside help을 해놨습니다. 매일매일 음악가들이 자 get A out to니까 A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매일매일 음악가들이 그들의 음악을 수천 명의 리스너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떤 베이스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틱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우리 집에서 맞는 거야. 내 기타 연주 한번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Musicians simply deliver their music. 됐습니까? To the fans directly. 그래서 음악가들이 그냥 음악을 전달한다. 뭐 deliver 배달하던데 뭐 이거 아까 나왔던 get out to의 뜻으로 deliver로 했습니다. 뭐 carry로 해도 되겠고요. 팬들에게 어찌 직접적으로 직접 음악들의 뭐 청취자들의 음악을 내놓는다.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s or outside help. 뭐 없이 어떤 허락이라든지 허락의 요청도 없고 또 어떤 외부의 도움 뭐 하기 위한 to receive exposure 뭘 받기 위한 노출을 받기 위한, 노출 받는다는 건 대중에게 그만큼 공개되는 거를 exposu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ceive exposure. 됐습니까? 자꾸 내가 뭐 이렇게 봤는데, 뭐 자꾸 뭐를, 뭐 BTS 광고 자꾸 뜬다든지, 새 앨범 나왔어요. 자꾸 알림이 뜬다든지, 이런 게 자꾸 뭐 이런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exposur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출되는 거, 광고를 통해서. Or connect with thousands of listeners. 또는 뭐 수천 명의 청취자들과 연결되는데 어떤 외부의 도움이라든지 어떤 허락을 요청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팬들에게 그들의 음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땠나요? 쉬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단어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뭐 gatekeeper prevent a from doing.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여기에 유가 뮤지션스인데 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네가 너저 사람 들여보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하는 걸 못하게 막는 이란 뜻이니까 동명사 수동태 형태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be worth doing 하고 같은 표현 be worthy of 명사 됐습니까? capable of 명사 그 다음에 able to do 하듯이 그런 표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ermission 자 permit 알아야 둬야 되겠죠? permit 됐습니까? 그러면 permit의 반대말 바로 전에서 또 만나본 것 같은데 restrict 됐습니까? 허가하다, permit. 그 다음에 그 restrict라고 같은 말로 많이 만날 보게 될거 inhibit. permit의 반대말 뭐 저기도 있네, prevent도 있네, prevent. 됐습니까? prevent, inhibit. 그 다음에 restrict 같은 말 쪽으로 또 쭉쭉쭉쭉 계보를 이어가고요. prevent restrict, inhibit, 그다음에 permit, allow, let 비슷한 말들. 예. 벌써? 그다음에 여기 concern이라는 단어 또 많은 concerned를 통해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봤습니다. What is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for themselves가 계속 보이고 있어. for themselves. 나 without doing도 보이고 뭐뭐 할 필요 없이. 그다음에 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는 exposure 정도 보입니다. exposure. expose가 동사형이고요. 반대말 expose의 반대말은 expose의 반대말은 hide cover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순서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을 컨슈밍하는 괴물들입니다. 36부터 예습 좀 해와라. 밑줄 꺼놨다. 예, 다 외우셔야 되고요.